그래요. 할아버지 저기 잠깐만 내가 간식. 할아버지 아저씨 형 잠깐 안 돼. 어! 안 돼. 아 이렇게 자주 숨겨나요? 응. 아니 하늘에도 한두 번씩 와 물어다 꽂혀. 결국 호미가 애써 공들여 저장해놓은 간식은 말들의 배설물과 함께 퇴비 수거함으로 직행해버리고 어떻게 간식? 아마 호미가 많이 숨겨둔 간식도 다 저절로 많이 갔을 것 같아요. 아 진짜? 네. 언제 호미 이 녀석 웬일로 이 관객을 얌전히 지켜보고만 있나 했더니 아유 그럼 그렇지 헐레벌떡 수거함을 향해 돌진하는 게 아이고 기어이 간식을 찾아 뛰어들 기세인데 그러다 어머 진짜 들어갔다 어떡해. 선생님 지금 봄이 똥통이 빠졌어요. 또 들어갔어요? 네네. 못 잡았는데 지금 봄이 좀 꺼내줘. 이에 봄이 절친 예진이가 구원투수로 나서고 어디지? 그 사이 봄이 어머어머 간식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퇴비 안을 죄다 휘젓고 다니는데 야 봄이야 거기 지지야? 으악! 어떡해? 아이고 거길 또 들어가셔. 아이고 어떡해. 얘 옛날에도 빠졌었어요? 네 여기서 이게 많이 차 있었거든요. 들어가서 못 나온 거예요. 음식물 찾으러 갔다가. 아유 고미 윤석 상습범이었네. 어머 이렇게? 어 그쵸. 그렇게 간식을 왜 숨겨가지고 이 고생인지 원. 그나저나 기껏 밖으로 꺼내줬더니 원래 고맙단 인사 하나 없이 그냥 가네. 야 너 어디 가? 야! 야! 무슨 급한 뭘 일이라도 있는 것 마냥 어딜 저렇게 바삐 달려가나 했더니 느닷없이 땅에 얼굴을 박고 멀쩡한 땅을 파헤치기 시작한다. 거긴 또 왜? 어... 대체 안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혈안이 돼 날린지. 얘 설마 여기에도 간식 숨겨놨나? 땅에다? 뭐가 있어 여기? 하지만 앞만 파도 나오는 건 하나도 없고. 꼬마. 어이씨 깜짝이야. 급기야 말리던 담당 PD를 향해 전에 없던 성질까지 내는 걸 보니 야 웬만해서 연속 말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땅 파는 것도 좋아하고 약간 이렇게 하나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발견하면은 잘 못 듣나 봐요. 역시 아저씨는 혼난다. 오, 아유, 너 혼나. 이거 어떡할 거야. 이거 좀 목해야겠네. 아유. 아이고야. 결국 강제 연행된 뒤 곧장 목욕실로 끌려간 봄이. 야, 말 배설물로도 모자라 흙까지 뒤집어 썼으니 아유 빡빡 좀 시켜줘. 빡빡. 저에 들어가면 안 돼. 오늘은 사오 시켰으니까.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그날 오후. 응? 이거 봄이 목줄 같은데? 좀 이따 사람 많이 오면은 제가 봄이를 계속 못 챙기니까 좀 묶어두려고요.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가지고 이거 차고 있어.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천방지축이 행여나 또 사고를 칠까 싶어 잠시 묶어두기로 한 건. 근데 엄마 봄이의 목줄 채운 지 1분도 안 됐건만 당장 이거 풀라면 아주 난리가 났다. 난리가 났어. 나 좀 데려가! 나도 데려가라고! 나도! 나 좀 데려가! 한데 목청 높여 시위할 때 던지고 곳에 포기란 건지 원래 갑자기 드러눕더니 순식간에 자나? 자? 너 자니 지금? 미안해요. 저희 이제 일할 때 보면은 계속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거든요. 네, 그럼 진짜 미안해요. 하지만 아유 웬일로 자나 했다.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 또다시 나 좀 풀어달라 시위를 벌이는데 그렇게 난리 브루스를 피더니 아유 얘 뭐하냐? 엄마 너 설마 그거 빼게. 야 그런다고 그게 빠지는 게 아니야. 너 아파. 야 목 야 빠졌어. 우와 봄 지금 저기로 가요. 있다. 오 형이 또 붙잡힐까 전력 집중. 무지 빠르네.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 승마장을 빠져나가버리는 녀석. 엄마.